오랫동안 하향세를 겪던 우리나라의 건설업에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가 불황기를 벗어나지 못하며 한동안 침체기를 맞았던 한국 건설업의 기술력이 세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인데요. 사실 건설업은 국가가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산업 중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든다던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건설한다든가 나라의 기반시설을 짓는다든가 하는 데에는 외국의 산업과 기술력에 의존하기보단 국가의 내부적인 기술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설업은 수주를 받고 착공을 하게 되면 큰 금액의 자금이 움직이며 건설 기자재 생산, 인력 송출 등 고용 창출에도 막대한 기여를 하는 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갖고 있어 어떤 나라이든지 여기에 욕심을 감추지 못하는 분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건설업이 부쩍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건 1970년대입니다. 1953년 6.25 전쟁의 휴전 이후 1960년대부터 이런 전쟁의 잔해를 복구하는 데 힘쓰던 우리나라는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건설업의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이후 1970년대에 이르러 고속도로와 여러 댐들을 완공시키고 그렇게 기술력의 자신감을 얻고 난 뒤에는 중동에 진출해 당시의 5일달러를 무수하게 벌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격한 건설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것은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민간 아파트와 같은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국에 건설업이 발달하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던 시기죠. 지금도 서울의 랜드마크들 중 하나인 63빌딩도 바로 이 당시 지어졌습니다. 당시 63빌딩이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전쟁을 치르고 불과 30년 만에 한국의 건설업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당연히 이런 63빌딩의 완공 소식은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이후 국내 건설사들이 외국의 러브콜을 받으며 우리나라의 건설업이 활발하게 수출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2008년에 닥친 세계 금융위기로 더 이상 맥을 잇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해외의 내로라하는 건설사들도 부도와 도산을 반복했고 그 여파가 국내에도 유효했던 것이죠. 그때의 해외공사로 나름 이름을 날리던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에서도 과장급 이상 인사들의 자진 퇴사가 끊이질 않았던 것을 고려해본다면 그야말로 당시는 세계 건설업의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이 암흑기는 풀릴 기미도 보이지 않게 길어졌고 결국 국내에서 건설업을 수출하게 되는 경우도 크게 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한숨이 깊어지던 2014년 우리나라의 대우건설은 아프리카 대륙에 한 대교 공사 입찰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카준굴라 프로젝트였습니다. 잠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등 4개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잠베지강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 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리 건설 계획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카준굴라는 아프리카의 중남부를 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지역이었으나 이때까지 제대로 된 교통 시설이 없어 사람과 차량이 모두 바지선에 의존해 이것을 건너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갑작스러운 호우가 발생해 강의 수위가 불어나게 되면 잠베지강을 건너야만 하는 현지인들은 강을 다시 건너게 될 수 있을 때까지 기약 없이 근처 숙소에서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아프리카의 국민들에게 이러한 예상 밖 호우 소식은 결국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들을 근처에 머무르게 하며 생활비의 대부분을 이곳에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재앙과도 같이 느껴졌던 것이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강을 건너야만 했던 그들이기에 이 잠베지강의 다리 공사는 그렇게 그들에게는 수십 년간의 간절한 숙원과도 같은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국가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었는데요. 늘 그랬듯 세 국가는 이것에 수주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중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건 일본이었습니다. 오롯이 자신들의 자본으로만 대교를 건설할 능력이 없었던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일본 국제협력단의 국제원조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도움을 준 나라에 공사를 맡기는 게 관례였고 이에 더해 일본 측에서는 일본 기업의 공법 수행 실적을 입찰 참여 조건에 강제로 넣게 하며 무조건 자신들이 공사를 따겠다는 일념으로 이와 같은 공작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역시 일본은 분야를 막론하고도 늘 한결같이 뒤로 꿍꿍이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와 같은 배경들을 고려해보면 사실 일본이 입찰을 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일본에 지지 않기 위해 그들의 특기답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낮은 공사 금액을 들이밀며 공격적인 수주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런 두 나라에 치여
한국의 대우건설은 애매하게 중간에 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본과 중국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가진 기술력으로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2차 경쟁 승리를 확정이라도 지은 듯 이 카중글라 프로젝트에 대단히 높은 금액의 수주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예기치 못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카중글라의 대교 공사를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주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과에 납득할 수 없었던 일본의 담당자는 보츠와나 측의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질의했고, 이에 당시 담당자는 공사 비용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안정성과 믿을 수 있는 기술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나라가 이전에 건설했던 도로는 10년을 채 못 버티고 문제가 생겨 보수하는데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데 비해 1980년대에 대우건설이 만든 도로는 현재 30년이 지나도록 멀쩡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뒤 그들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품질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대우건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가 해외 건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건 1980년대였는데요. 처음에 이를 본 다른 나라들은 갑작스레 등장한 한국에 공사를 맡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품질에 대한 의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은 그전까지는 전례가 없던 튼튼한 내구성과 안정적이고 훌륭한 기술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중국이나 일본 또한 많은 공사를 진행하긴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품질에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는 이렇게 지어진 도로나 다리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공사의 수는 적어도 이를 완벽하게 끝내고자 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이렇게 관례까지 무시될 정도로 한국은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아 카중글라 교량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우건설은 작년 10월에 준공을 마치게 되었고, 그렇게 길이 923m, 폭 18.5m의 남부 아프리카 최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현지의 교통과 물류 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중에 카중글라의 국경에 접해 있는 4개국의 대통령이 같은 날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이 사업은 아프리카 내에서 국가적 관심을 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상징성을 띈 공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공사에서 대우건설은 5년 2개월에 달하는 시공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는 그야말로 깔끔하고 완벽한 관리와 진행으로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극찬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우건설은 발주처인 보츠와나와 잠비아 정부에서도 무제의 1,000만 시간 달성 인증서도 함께 받았다고 하네요. 이전 1980년대 대우건설이 보츠와나에서 5건의 공사를 수행한 이후 국내 건설사의 아프리카 대륙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는데, 이 공사를 기점으로 이렇게 아프리카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최근에 들어서는 건설업 또한 고도화된 네트워크와 첨단 기술력의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력이 합쳐진 새로운 건설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또한 이렇게 진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하고 있고, 그렇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산업 플랫폼을 만들어내는데 현재 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건설업이 빠른 시일 내에 세계를 놀라게 할 건축 소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